형님하고는 일석대로 인연이 있었는데, 그래서 항상 좋은 취지에, 좋은 행사에, 좋은 일을 함께 하게 돼서, 그래서 너무 좋지만 또 같이 할 수 있게 너무 영광이고, 앞으로 좋은 일에 항상 동참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. 대한민국 남자는 축구를 안 좋아하는 남자는 없을 것 같고요. 저도 마찬가지로 축구를 좋아하는 행동한 남자는 한 사람이고요. 또 박성원과 드림커 여기도 인연이 있었는데, 그때도 정말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나와서 이번에 함께하게 되고, 실제로 저는 또 군대 가기 전이죠. 3년 전쯤 된 것 같고, 고골 어린이였는데, 안전기업으로 고생하는 친구, 보건복지 직원들과 함께한 만난 적이 있는데, 정말 수술을 잘 해서 지금은 굉장히 잘 살고 있다는 일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어머니의 표정도 있었고, 여러 가지로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이제 노력하고, 그리고 시제에 정말 생각이 있는 일이 있고, 조금만 참여하겠습니다.